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자묘형살입니다. 네, 자묘형살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의지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죠. 무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가 지난번 축술형, 뭐 술미형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묘형살 같은 경우는요, 왕지끼리의 만남이긴 합니다. 왕지끼리의 만남. 그리고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왕지끼리는 서로 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왕지끼리는 생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자유파 같은 경우, 또는 묘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자유파는 이 금의 왕이 수의 왕을 만나면서 금생수 하게 되는 형태. 그리고 묘파 같은 경우는 목의 왕이 화의 왕을 만나면서 목생화하는 관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사계절인데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봄이 나무, 그리고 여름이 오화, 그리고 유금, 가을, 그리고 자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 묘, 형살. 수생, 목의 관계가 있고요. 묘, 오파 있고요. 그리고 자유파 이렇게 다 있는데, 화하고 금의 관계만 독특하기 때문에 뭐 유오파 이런 명칭이 없는 겁니다. 왜 독특한가 하면요, 화기운은 금을 화극금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왜 이런 왕지끼리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특이하죠. 자유파는 금생수를 하면서 금이 설기되는 현상이고, 묘파는 목생화하면서 목이 설기되는 현상인데, 왜 자묘는 자묘파라고 안 하고 자묘형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장간 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임수하고 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갑목하고 을목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지우고요. 자, 이 안을 보시면요, 요 양간인 임수가 이제 양간인 갑목을 수생 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물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을목은 우리가 습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갑목이 물을 많이 먹고 자란 것이 을목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습목인 을목이 있는 가운데 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을목이 물에 젖어서 썩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묘 형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 묘파나 또는 자유파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묘 형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생 목할 때 갑목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이 을목으로 이 물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왕은 나무한테 물을 주고자 하나, 나무가 이것을 피한다. 그래서 이제 무례하다. 물을 주는데 피하니까요. 무례지형.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근데 이게 있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일단 첫째, 작용이 크신 분들은요, 원국에 자묘형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주 원국 자체에 자수가 있고 묘목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자수나 묘목이 들어오면 자묘형살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립이 돼 있으셔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은 자라는 운이 들어올 때가 다르고 묘라는 운이 들어올 때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라는 운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이때 자묘형살의 이제 형태가 좀 크게 일어나겠죠. 자, 반면에 묘라는 기운이 나에게 유리하다. 그럼 이때는 자묘형살의 그 영향이 대단히 미미하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유불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주 원국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그중에서 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명식은 자월생이니까 추운 조우예요. 왜? 겨울생이잖아요. 자, 추운 명식인데 자수가 또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추위가 가중되겠죠? 그럼 이때는 잠유용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내가 묘월생이다. 그럼 추운 조우는 아니죠. 봄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자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영향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의 잠요형이 성립이 돼 있는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국이 성립이 안돼 있어도, 성립이 안 되어 있어도, 대운에서 나머지 한 글자가 왔을 때. 한 글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 원국에 자수만 가지고 있는데, 묘대운이 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잠요형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잠요형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병자일주, 아이고, 자유를 써버렸네요. 병자일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병자일주인데, 이분이 이제 묘목이 들어오면서 잠요형살이 성립이 됐다. 그럼 요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장간간의 을목을 해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기운. 뭐, 수기운이 관성이다. 그리고 요 을목이 이분한테는 이제 정인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하실 때 관에서 서류상의 문제가 생긴다. 또는 뭐 직장에서 서류상의 문제가 생긴다. 또는 정인은 또 육친적으로는 모친이 되니까요. 또 자리도 이제 모친궁이 되겠죠. 그래서 모친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잠요형살이다. 그럼 무조건 바람 핀다. 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 이런 그,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얼토당토 않는 거는 맞지만, 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수가 목을 바라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목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 수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만약에 안 좋은 경우 누군가가 이걸 색정으로 활용을 했어요. 색정으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불륜이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사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즉, 좀 동물적인 욕구에 조금 더 충실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지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잠요형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묘 중에 있는 을목이 물에 젖어서, 다소 손상되는 형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은 응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잠요형살이 있어도 별로 그 현상이 뭐 평생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리 알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잠요형살이 있는데 바로 뭐 옆에도 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무의 기운이 대단히 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수가 요 안에 있는 을목을 적시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화기운도 강하시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수가 이 을목을 적셔가지고 막푹 죽어버리게 만드는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겠죠. 네. 결론은 이제 나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이 물을 다 빨아들여 줄 만한 감목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열기운이 뭐 병조화가 아니더라도 무토가 있어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열기운이나 이런 뜨거운 기운이 얼마나 있어서 이 물을 적절히 막아주는가에 따라서 자명살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필이면은 저 자명살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술, 그리고 해자축. 요게 이제 계절 이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게 이제 이 땅, 지구의 질서잖아요. 땅의 질서. 근데 제가 영상에서 자주 이것도 말씀드리죠. 땅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땅의 질서는 방압이지만 이 하늘의 질서는 삼압이에요. 삼압. 네, 그러면은 삼압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신자진, 수국, 그리고 여기는 인, 오, 술, 그리고 여기는 사, 유, 축, 그리고 여기는 해, 묘, 미. 자, 이 밑에다 적은 건 전부 다 삼합이죠? 하늘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다르더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임묘진이니까 목이죠? 근데 밑에는 신자진이니까 수죠? 그리고 여기는 사오미니까 화, 여기도 화, 여기는 신유술이니까 금, 사유축이니까 금, 그리고 해자축이니까 수, 그리고 해묘미니까 목. 자, 제가 아까 이제 자명살이 왜 생겼는지 설명드리면서 그 화와 금의 관계는 좀 특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네, 목에서 시작하고 수생목하면서 네, 수생목하면서 목에서 시작하고 이게 목생화로 이어지죠. 근데 화에서 금으로 가는 관계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기묘하다 그랬죠? 극을 하면서 동시에 피어나게 한다, 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위에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쓸데가 없는데. 네,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수생목하죠. 수가 목을 스무스하게 생해줍니다. 그러면 목은 화를 아주 스무스하게 생해줘요. 근데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금이 결실이거든요. 결실, 결과물. 그러다 보니까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는 얘를 그냥 단순히 스무스하게 생해주는 게 아니라 극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극하면서. 그러니까 이 화에서 금으로 가는 이 작용이 다른 작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에서 수로 가는 거는 또 역시 뭐 자동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그 어려운 그런 대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보세요. 수생목, 수생목은 대단히 쉽게 가죠. 자, 그런데 화는 같은 화끼리, 금은 같은 금끼리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명살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인신충, 자묘형, 진진자형, 인사형, 오오자형, 술미형, 사신형, 유유자형, 축술형, 해해자형, 자묘형, 충미충 해서 이 모든 형살이 여기에 전부 다 만들어져 있죠. 결국 이 형살이라는 거는요, 이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서로 움직임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 자묘형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둘째, 무조건 바람 피고 막 무례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셋째, 알아둬야 될 거는 묘 중에 있는 을목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수에 해당하는 십성과 그리고 목에 해당하는 십성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다. 을목에 해당하는. 무조건 자묘형살이 있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목기나 화기나 아니면 따뜻한 기운이 제법 있다면 열기운이라고 할까요? 열기운이 제법 있다면
이 자수 중에 있는 물이 그렇게 강하게 이 을목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종합을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